아, 박정희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지? 안녕하세요. 군대에서 피하고 싶은 선임, 회사에서 피하고 싶은 상사 효자선입니다. 그나저나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 매일마다 상극하다가 이렇게 책상 앞에서 오래간만에 얘기를 하니까 몸이 너무 편해. 오늘 원래 야외 촬영을 나가려다가 마침 하늘에서 비가 와서 이렇게 실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요즘에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면은 매번 달리는 댓글들이 있는데, 피하고 싶은 선임 효자선, 회사에서 피하고 싶은 상사 효자선, 회사에서 효자선 같은 선배 안 만나서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리는데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아시죠? 모른다고? 어찌됐든 저는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는 사람입니다. 뭐 그렇다고 군대 있을 때 아예 안 갈 거냐, 뭐 그거는 아니고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따끔한 지적도 하고, 뭐 가끔은 찰진 욕, 그렇다고 구타를 하거나 그런 건 절대 없었고, 영창 뭐 그런 거는 아유 뭐 구정도 못 해봤습니다. 정확하게 3월 30일 날 입대해서 3월 29일 날 전역했다는 거. 어쨌든 군 생활하면서 굉장히 잘 챙겨주기도 하고 재밌게 생활을 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아, 이거를 뭐 후임들이 보고 마편 찌르고 뭐 그런 건 아니겠지. 건강하게 잘 살아라 얘들아. 사실은 제가 이제 전역하고 이제 후임한테 들은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아, 이걸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네. 아, 이게 이제 제가 동기가 이제 4명이, 저 포함해서 4명이 있었고, 한 명은 아토피가 심해서 이제 GOP를 못 올라가고, 나머지 이제 3명이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 성이 박씨고, 나머지 이제 2명이 정땡땡, 이땡땡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 이제 친한 후임이랑 추가 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말이, 그 형 군번들을 우리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있냐고 해서, 아니, 뭐라고 부르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형만 따서, 아, 박정희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물주하다가 그 박정희? 독지? 그런 이제 후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막 웃기라고 한 얘기겠지. 뭐 설마 뭐 박정희. 그 새마을 운동이나 하러 갑시다. 아무튼 군대에서는 그랬고, 지금 회사에서는 굉장히 사무실에서 조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출근했다가 조용하게 퇴근하는 그냥 쭈구리처럼. 그래도 제 영상 보면은 꼰대, 쭈구리 역할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 쭈구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어, 선배님 죄송합니다. 아야. 아이, 자괴감 느껴지네. 그나저나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저 간식 좀 먹고 갈게요. 여보, 간식 좀 하나 갖다 줘. 건빵이나 하나 좀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뭐 집에 건빵 하나씩은 있으시죠? 없으시다고요? 아, 그러면 제가 댓글 5분 추첨해가지고 2개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군필 말고 미필로 갑시다. 아유, 군대에서도 많이 드셨는데, 추첨 방식은 아주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냥 삘고 치는 걸 갑니다. 그래서 내가 건빵을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댓글을 깔끔하게 남겨주시면은 그 중에 5분을 추첨을 해서 제가 건빵 2개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제 채널을 진심으로 사랑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현재 제가 지금 군대랑 이제 회사 컨텐츠를 하고 있어요. 군대는 기본적으로 갈 거니까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가정이랑 대학 관련 컨텐츠도 좀 만들 예정이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아이디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결론, 오늘 해명 영상을 찍다가 건빵도 먹고 이벤트도 하고 저의 채널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작지만 강한 채널, 소통하는 채널 만들어 가도록 하고요. 아! 아니, 제 채널에 생각보다 알람 설정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전달사항 전파했으니까 꼭 좀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 그럼 천군! 구독 가만! 힘들어.